이사이신 한빛에듀홀 대표이신 김정홍 회장님께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빨리 한번 올려주세요. 멋져요. 아저씨 앞이 좀 앉아주세요. 저는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적어준 게 여기 중간인데 저는 사단법인 아름다운 나라 사람들 이사장 김정홍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오다 보니까는 벌써 날씨는 초겨울로 접어들었는데 여기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들 취해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어르신들께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김영종 총장님과 정세균 국회의원님, 김복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내외께 정말 진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나라 사람들 회원들과 한국종합연예인단 박철민 단장이와 관계자 여러분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짤막하게 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연세가 들면 건강이 제일 큰 재산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건강 잘 챙기시고 언제나 웃으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열심히 운동하시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흥겨운 하루가 되도록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수고하십시오. 네, 김정홍 회장님께서는 내년 5월달 어버이날에 한빛에듀홀에 종로구 어르신들을 1,000여 분을 초청하셔가지고 선물과 식사 대접을 하는 경로 행사를 해마다 빠지지 않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경로 행사를 많이 하시는 우리 김정홍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최고, 최고, 그런 분이 아름다워. 네, 다음에는 우리 오늘 행사를 잘 하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실, 격려사를 해주실 분은 종로구의회 서울시 노인회도 지휘해도 되지만 종로구의회 총회장님이신 우리 양승호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격려사를 해주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멋지시네. 이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만장의 성원을 갖다가 이루어진 데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박철민 단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종로 어르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우선 저 단장님께 일단 박수 한번 줄까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인사 소개를 했다가 이제 사회자가 쭉 했는데 그래서 너무 짧게 하라고 이제 여기서 뒤에서 또 이제 봤어요. 내가 뭐 인사에 대해서 뭐 이제 여러분을 갖다 소개를 안 합니다. 저는 저 종로구 노인회장 양수호입니다. 여러분들 뭐 저 아시죠? 네.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해준 데 대해서는 제가 대표로 고맙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게 저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저 김영종 종로 구청장님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복동 우리 저 의장님도 이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 이제 그저 인사를 하였지만 김정웅 우리 한빛웨딩 사장님 참 이게 저 우리 노인들 1년에 한 번씩 그냥 올 날이면 노인 자체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해줘서 저는
제일 아주 참 마음에 와닿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상한 이걸 다시 뵙고서 보호를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지금 바쁜데도 이제 저 남상희 회장님도 이게 하리강 회장님도 이게 왔어. 장난 이거 바쁘고 힘들어. 감사합니다, 남상희 회장님. 그리고 지금 이제 의회에 그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그 전자의 그 열걸 다 이름을 소개되셨다구나. 부위원님들께 참석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지금 순서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 저 정인봉 새누리당 종로구 위원장님 지금 이제 오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우리 저 정진 저 전 부총장님 어디 갔어요? 아, 가셨어요? 예, 오셨는데 가셨구나.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오셔서, 뭐, 이 연예인들 대해서 가면 열걸 못하지만,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가면 이렇게 참, 참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이게 우리한테서 이게 아마 노인들 늙지 말라고 보약을 주는 겁니다. 이게 연예인들이 여기 와서 노래해주고, 예, 만남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웃기고 즐겁게 해주는, 아이, 모든 지금 현재 출입자리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로에 사는 어르신들은 행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게 일하는 나의 행사를 자주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종로 지회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지금 현재, 제가 이게, 말 들어서 너무 말을 좀 축사를 좀 짧게 하라고. 그래서 좀 짧게 지금 해야 되겠어요. 너무 제 말이 너무 길대요. 그래서 좀 짧게 제 말, 이게 축소발로 하시고. 오늘 즐거운 한 시간. 여러분들이 하여튼, 마음껏 웃으시고, 좋은 하루, 좋은 이 시간. 건강한 하루 되도록 여러분들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격려사를 해주신 양승호 우리 노인회 회장님께 건강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절 처음에 축사를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전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시고 오선 국회의원 정세균 국회의원께서 오늘 여기서 축사를 해주시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여의도에서 행사가 끝나지 않아 약 1시간 후에 여기 도착하셔서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축사를 해 주실 분은 사람 중심 명품 도시 종로구 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영종 종로구청장님을 모시고 축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자리가 좁아서 이렇게 많이 복도에 또 서 계시고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항상 해마다 해주신 우리 박철민 단장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함께 하신 원로 영화배우 또 연극계 그 다음에 또 시나리오 작가 선생님들까지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어르신들 다 고맙습니다. 함께 오셔서. 네,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큰 잔치를 도와주고 계신 우리 아름다운 나라 이사장님이신 우리 김정웅 회장님께 다시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일 해주시라고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종로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모시고 잘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저는 구청장은 물론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 효도 잘하는 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효도를 한둘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은 박철민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연예인들께서 효도를 해주시기 이 자리에 모두 오셨습니다. 함께 효도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감사드리고요. 기왕에 어르신들 많이 나오셨으니까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또 더 젊어져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사를 해주신
우리 김영종 청년님께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종로구에서 5선 구의원으로 당선되셔서 재무건설위원장 구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신 현재 의장님으로 계시는 김복동 구의회 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효도 잘하는 우리 김용종 청장께서 아주 아름다운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로는 정치, 경제, 문화, 거기다 효까지 해서 네 가지를 정치 1번이라고 합니다. 효를 왜 잘하느냐? 정세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김용종 구청장, 여기 종로구의 11명 의원들 모두가 효도기로 약속됐습니다. 의원님들 일어서서 행해주십시오. 인사를 크게 효자들 한번 얼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용종 청년 그 앞에 자 나들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들도 효자입니다. 지가 지가. 예, 오늘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사람들 한비대등을 위해서 해마다 전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축소해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요. 하루에 전번에 한 1,000명 왔다고 그러는데 1,000명이 아니고 매년 2,000명씩입니다. 4층에서도 1층까지 꽉 차는 행사를 어른들을 모시고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금년에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햅쌀이 상당히 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짓는 분들한테 부탁을 특별히 해서 햅쌀을 8일 추석에 햅쌀을 찧어가지고 한 1,000포를 갖다가 동네에다가 바른 손이라니 왼손이 모르게 그런 성경 말씀처럼 해주신 한비대등을 김영웅 회장님께 매년 이렇게 하는데 박수 한번 더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돈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계시는 어른들 아들, 딸, 손주, 손녀는 한비대등에서 결혼시켜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 주고받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제가 아름다운 마스터들의 이사입니다. 이사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하나 하시던 것을 다 보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같이 함께 합세해서 박철민 단장님과 함께 어른들 모시는 일에 기쁘게 되리다. 먹고 마시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재미있게 기분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연예인 여러분께서 많이 오셔서 우리 어른들을 기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시길 바랍니다. 늙지 마시고 이대로 또 건강하게 운동 많이 하시고 또 정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주 박력 있게 축사를 해주신 우리 김복동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에는 아까 대강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정말 우리 영화계에서 우리 영화 배우 꽃이라는 영화 배우 협회 모든 살림을 다 이렇게 총괄하시고 정말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정말 이 액션 스타로서는.